갓 아이네스, 오늘은 도창제일교회에서 약 300m 가량 떨어져 있는 도창 초등학교 교정을 밟아 봅니다. 1월 31일인 오늘 토요일, 마침 이 철원에는 눈이 새벽부터 살포시 내리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강원도 철원군의 도창초등학교. 저는 인천 부평에 위치한 부평 서국민학교,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로 명명되어 짓고 있죠. 참 한반에 67명, 때로는 72명, 한 학년에 12반 혹은 13반. 그때 당시에는 저의 또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 걸어서 1시간 정도 되는 그 학교를 등하교 때 보면은 쭉, 그냥 학생들이 가방 메고 열심히 학교를 향하고, 때로는 집을 향하고, 또 친구들과 삼삼오오 어울려 가면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깔깔깔 대면서 참 그랬던 옛날을 생각해 보게 되네요. 정말 점심시간 혹은 노는 시간만 되면은 학교 교정 운동장에는 뭐 바글바글했죠. 농구장에서는 농구하는 팀들이 있고, 축구장에서는 그 한여름에도 헉헉대면서 땀 비질비질 흘리면서 축구하는 팀들이 많았어요. 그네뿐만 아니라 철봉에 매달려 있고, 지구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뺑뺑 이렇게 도는 그런 이제 놀이 기구를 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뭐 이빨이 깨지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했었는데, 그냥 예민하지 않고 그냥 그것이 생활의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놀이 시설마다 이렇게 놀이 이용 시 주의사항이 철저하게 안내되어 지고 있고, 놀이 기구 또한 촌천형색으로 참 멋들어지게 만들어져 있네요. 나무 전지해 놓은 모습 좀 보세요. 옛날에는 그 학교마다 소사 아저씨들이 참 많았죠. 예, 그분들이 학교 교정을, 때로는 학교 교실에 있는 의자나
책상이 망가지면은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어우, 여기는 눈이 제법 깊게 빠지네요. 어떻게 보면 가정마다 또 학교마다 아이들의 그 밝은 웃음소리,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그들의 놀이 속에서 참이 나라와 민족이 미래를 밝혀주는, 그리고 꿈을 품은 많은 아이들의 이렇게 배출되어지는 학교였는데요. 요즘은 아쉽게도 학교에서조차도 그런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마음껏 뛰어노는, 교정을 뛰어노는 아이들의 놀이,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된 것은 학업 열풍.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당신들이 못 배운 그것이 한이 되어서 당신들의 자녀들만큼은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학습함으로 그들의 가슴 속에 품었던 꿈들을 실현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뚜렷한 목적의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들을 헌신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또그냥 많은 집은 7명, 6명, 보통 뭐 4명, 3명, 그런 것이 참 보기 좋았는데요. 지금은 뭐각 가정당 1명, 2명, 또그한 명도 낳기 싫어하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문화 명령을 내리시죠. 너희는 번성하고 창대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학자들은 많은 것을 고민해요.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기가 어렵다고요. 이 나라와 민족을 이어갈 후손들이 점점 없는 거예요. 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 가정마다 아이 낳기 운동을 좀 벌여야 될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뭐 사실은 그렇게 학업 열풍을 갖고 있었지만 아이들을 출산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아이들의 뭐 이렇게 미래를 뭐 부담스러워하고 걱정하면서 낳았을까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태의 열매를 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거든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아이들이 키우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이렇게 논리적인 논리를 펴나가면서 아이들을 출산하지 않는지만 한번 믿음의 사람들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가 올라온 데가 여기 이제 우리 국민학교 때는 뭐 구령다라고 하죠. 뭐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훈시했던. 아마도 이 도창 초등학교 출신 분들, 아까 보니까 이번 1월 달에 졸업하는 기수가 뭐50 몇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어린 아이들이었을 때, 이 운동장을 뛰어놀 때, 이 운동장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금방 올랐던 이 구령대조차도 굉장히 높이 보였었고, 그랬을 텐데, 어른이 되어서 이런 거를 볼 때는 뭐 그렇게 높지도 않고, 또 운동장도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데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뭔가 또 달라지고, 어린이들의 눈에 비춰지는 그들의 세상은 또 다르게 느껴지겠죠. 참 학교가 깔끔하네요. 시골에 있는 학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학교 외관도 학교 시설물들도 아주 뭐 보세요. 이곳은 잣나무 같은데요. 네, 잣나무. 참. 또 학교 운동장을 벗어나서 바로 옆에 보면은 이렇게 텃밭이 있네요. 도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넓은 텃밭. 그 운동장 크기만한 그러한 텃밭이 딱 갖추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또 농촌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또 하나의 친환경적인 교육, 친환경적인 어떤 정서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러한 텃밭인 것 같습니다. 여름에 왔을 때는 이 장소에 해바라기들이 정말 예쁘게, 무리지어서 이렇게 펴 있는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지요. 네. 이제 가을 되어지고 겨울 되어진 이 상태에서는 모든 농산물들이 다 수거되어졌고, 요거는 이제 학교 관사인 것 같은데요. 관사도 아주 멋들어집니다. 그렇죠. 시골 학교를 섬긴다는 그 자체만 해도 또 귀한 교사들의 결단과 헌신이겠지요. 예. 날아가는 까치가 있네요. 예. 이 텃밭 너머는 제가 늘 이렇게 산책하는 뚝방 산책로인데요.
또 학교 운동장에서 산책로를 바라보는 모습도 굉장히 낭만적이고 포근해 보이고, 또 학교에서 바라보는 저강 너머의 산들. 오늘 눈이 와서 그런지 구석구석마다 눈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잣나무 위에 자꾸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새가 그 위에서 쉼을 누리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또 하나의 집을 짓기 위해서 가지들을 모으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워낙 이제 잣나무가 무성해서 잘 보이지는 않네요, 새는. 소리만 날 뿐. 축구 골대. 꿈많은 유소년 축구팀이 또 이곳에서도 뱀의 길을 닦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거는 한 담장의 조형물에 그 아이들의 손자국 같은데요. 아이고, 예. 멋있네요. 예. 아마 이 손자국을 냈던 친구들도 언젠가 2016년 7월 11일에 이 조형물이 생겨지면서 또 그때 당시에 아이들의 손자국을 벽에다가 물감을 찍어서 이렇게 바른 듯합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이거 찍을 때. 물감에 그냥 잔뜩 손에 묻혀갖고. 참 고요한 시간입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또 낙엽 치고 앙상한 나뭇가지에는 참새들이 잔뜩 모여서 지지배배 지지배배 아주 뭐 합창을 하는데,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볼 때, 또이 자연의 소리를 들을 때에 꼭 저들을 존재케 한 창조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주물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또그 새들의 소리를 해석할 수는 없어도 어쩌면 그들 나름대로의 소통, 대화가 있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아주 다양한 소리들이 표현되어지고, 그 소리들에 따라서 예. 예, 여기 좀 무슨 새일까요? 예.
작은 참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을 큰 새가 보고 주변을 자꾸 맴도는데요. 조금 참새들의 논의는 현장에 뭐 저도 가볼까요?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지지배배 지지배배 참. 예. 혹시나 또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갖게 되네요. 저들 나름대로의 쉼을 얻는 시간이었는데, 네, 낯선 나그네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모두가 다 침묵의 모드로 돌아갔어요.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요? 네. 아마도 꿈나무들의 꿈을 담아서 또 이곳에 유실수인 듯한 나무들을 심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또 맑은 미소를 그리고 물을 떠다주는 작은 어린아이들의 손길에 이 나무들이 심겨졌기에 그들의 심은 그 정성과 해맑은 웃음의 그 소리를 듣고 자라는 이 나무들이 이후에는 그들의 후배 때로는 그들의 자녀들이 또 이 학교를 다니면서 맺혀진 과일들을 따먹기도 하겠지요. 정말 평온하기 그지없는 학교 교장. 겨울방학이에 또 어린 아이들의 발걸음과 해맑은 웃음소리는 듣지 못하지만 이를 대신해서 주변에 많은 조류들이 다가와서 자신들의 존재성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네. 다양한 새들이 많아요. 네. 네. 보세요. 까마귀들도 있는 것 같고. 여긴 또 까치 소리도 나고요. 아까 저 장소에서는 또 참새 소리도 나고. 어우, 저기는 뭔가요? 까치인가요? 까마귀인가요?
많이 앉아 있네요. 자, 오늘은 2021년 1월 30일 토요일, 이제 오전을 막 지내고 있는 이 시간에 도창제일교회로부터 약 300m 떨어진 도창초등학교의 눈 덮인 교정의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떠나는 이 발걸음에 마음의 소원을 둔다면, 이 학교에서 내일의 미래를 향하여서 배움의 길을 걷는, 그리고 건강함 속에서 마음껏 뛰어놈으로 인하여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각계각층에 절대적으로 지도자가 요청되어지는 이 작금의 현실에서 이곳에서 배움의 길에 섰던 그 아이들이 그 반열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더불어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젊은 청년들과 또 만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 속에서 가정을 이끌, 가정을 이룰 그 믿음의 가정 가문마다 번성의 축복이 있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기도로 키운 그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 거룩한 각계각층의 지도자의 반열에 서서 그 영향력을 힘껏 발휘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 멋지네요. 아름다운 바람개비. 오늘은 어제 그제 그렇게 심하게 불었던 바람도 없이 아주 잔잔하네요. 심지어 이 바람개비도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날리지 않을 정도로. 한번 제가 돌려볼까요? 예. 한번 큰 것도 돌려보겠습니다. 좀큰 것보다는 작은 게더 매력이 있네요. 이렇게 오늘은 도창 초등학교 교정을 밟아보고요. 예, 54회네요. 1월 13일 수요일 10시 30분에 도창초등학교 졸업장 수여식이 있는데, 이번에 졸업생들이
준아, 지혜야, 인성아, 졸업을 축하한다라고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세 명의 졸업생을 배출을 하나 봅니다. 시골마다 또 이런 형편이 있는데요. 다시 이런 시골의 학교들도 아이들이 북적북적 친환경적인 그리고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성되어지는 인성들, 또 지성들이 가득한 날이 대한민국에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갓 아이네스!